사람들이 이해할 때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우리 이용진 씨. 네. 당시 말이죠. 그 개그의 어떤 그 권력. 네. 박승대한테 권력. 대드는 사람은 오직 본인뿐이었다. 거의 한 50명 중에 저 혼자. 박승대 씨가 뭐라 그러는데 제가 들었어요. 나는 잘하는 애들은 진짜 한없이 칭찬해 줄 거야. 근데 못하는 애들은 철저히 무시할 거야. 근데 저는 거기서 사장님. 뭐야? 질문 뭐야? 제가 책을 봤는데요. 칭찬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잘하는 사람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못하는 친구들도 칭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럼 바로 그렇죠. 나가! 승대 형이 승대 형이 극존칭을 써줘. 극존칭을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이용주 씨 나가세요. 그 박승대 사장이 용진이한테 이용진 씨한테 꿈이 뭐냐고 너는 물어봤다면서요. 그 표준적인 대답은 교육. 너 꿈이 뭐야? 이 나라에 진짜 진정한 개그맨이 돼서 꼭 국민들을 웃기겠습니다. 이런 게 이제 표준 대답.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MC가 될 거야? 그럼 뭐 생재석이 되겠습니다. 네. 뭐 강호동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 대답이 있어. 스탠다드 안 다 있는데 용진 형만 그 얘기를 안 해요. 네. 용진 형한테 뭐라고요? 예를 들어서 야 이용진 너는 꿈이 뭐야? 어떤 MC가 될 거야? 저는 여행 작가고 싶습니다. 나가! 나가! 누가 진짜 나가? 누가 나가 여기 물을 흘리고 있어. 아 그걸 맞아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방귀를 들잖아요. 그러면 갑자기 잠깐 다 멈춰. 앉아봐. 앉아봐. 집중해야 돼 다. 다 집중해야 돼. 누구 하나가 물을 흐리는 사람이 있어. 누구라고 저잖아요 그거. 누구라고 얘기를 하네. 그러면 전 또 철저히 모른 척해요. 누구지? 좋아. 나야 저. 나 이러면서 그럼 나가라 그러고. 아 근데 또 용진 씨한테 한 번 먹은 적 있어요. 사장님이 수시로 저희 대학로에 극장에 와서 저희 확인을 해요. 열심히 하고 있는지. 저희 극장에 박승대 홀이라고 1관이랑 2관이 있었어요. 그럼 이제 꼬투리 하나 잡은 거예요. 박승대. 이용진 너 아까 왜 1관에 갔는데 없었어? 어디 갔었어? 저 그때 2관에 있었습니다. 2관에 가니까 없던데? 그땐 1관에 있었습니다. 나가! 너 나가! 너 진짜 나가! 다 집중해! 뭐야 이게? 이게 뭐야 이게? 그냥 말짱 내는 이게 뭐야? 너 나가! 이게 뭐야? 너 진짜!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귀를 계속 이렇게 쳐요. 이게 땀이 나서 귀가 빨개져서 하도 쳐가지고.